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19쪽이죠. 자, 해석 연습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공부할 것이 참 많았죠? 자,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씩 해석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1번부터 듣고 시작하죠. Number 1. He especially avoided the company of women. He appeared a confirmed old bachelor. But at 46, to everyone's astonishment, He fell in love with one of the secretaries at the office and married her.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보죠. h Especially avoided. Especially는 특히 혹은 유난히 이런 뜻이죠. Avoid는 피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특히 피했다. 자, 무엇을 피했죠? The company of women. 자, 여기 company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company는 회사 혹은 동료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성과의 교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들과의 교제를 피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을 보죠. He appeared a c o n f i r m e d o l d bachelor. a p p e a r 는 자동사로 뭐뭐로 보이다 자 이런 뜻으로 s i m 과 같은 뜻이죠 자 대개 a p a p e p a r to 부정사 이런 형태로 e 용되는데 p 여기 a 는 a e p a r p e a r e a d 뒤에 to b e 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a c o n f a c o i n r m e i d o l d bachelor. 의 동그라미 자 먼저 bachelor. 는 독신주의 남자 그리고, confirmed는 확고한, 이런 뜻이니까, a confirmed old bachelor, 확고한 노총각, 즉, 독신을 고집하는 노총각,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그는 독신을 고집하는 노총각처럼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But, 그러나, at 46, 자, 사람이 at 숫자 있다는 것은 몇 세의 나이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러나, 마흔 여섯 세, 이런 얘기죠. To everyone's astonishment. 자, to everyone's astonishment의 밑줄. To one's 추상명사는 누가 뭐뭐 하게도 이런 뜻이라고 배웠죠? astonishment는 놀람, 경악 이런 뜻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게도. He fell in love with. 자, fell in love with의 동그라미. Fall in love with는 누구누구와 사랑에 빠지다 이런 얘기니까 그는 사랑에 빠졌다. 자, 누구와 사랑에 빠졌죠? One of the secretaries At the office. 사무실의 여비서들 중한 명.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사무실의 한 여비서와 사랑에 빠져서 And married her. 그녀와 결혼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느 독신 남자의 얘기죠. 자 확고한 독신주의자였던 그가 모든 이들이 놀라게도 사무실 내의 한 여성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름 문제를 풀어보죠. He was expected to live a... blank life, but he didn't. 자, was expected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 expected to 부정사는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 혹은 기대되다 이런 얘기니까. he was expected to. 그는 기대되어 졌다. 즉, 다른 사람들이 그가 뭐뭐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얘기죠. live a blank life. blank life를 살 것이라고. but, 그러나, he didn't. 그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자, 본문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독신으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독신으로 살다는 live a single life니까 정답은 single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죠. 자 이번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2번으로 가죠. 자 우리 인생에 참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들어보죠. Number Two in classrooms, in homes, and in public gatherings, just smile at the next fellow and he will smile back. Ask his name if he does not ask yours first. Start a conversation on any subject big or small, and in a short time you will usually have made a friend 자, in classrooms 교실에서. in homes 집에서, and in public gatherings. 퍼블릭은 일반 사람들의 혹은 공공의 이런 뜻이죠. 게더링은 원래 모으다, 모이다 이런 뜻의 동사 게더에서 나온 말로 모임 혹은 회합 이런 뜻이니까 자 그리고 사람들의 모임에서 just smile at the next fellow. smile은 a t 누구누구에게 미소 짓다 이런 말이고요. fellow는 사람이런 뜻이죠. 자 여기 smile 그리고 한줄 아래 end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명령문 플러스 end 하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저 미소를 지어라. And. 자, 그러면. He will smile back. 자, 여기 back은 담내로 혹은 대답으로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그도 담내로 미소 지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Ask his name. 그의 이름을 물어보아라. If he does not ask yours first. 자, 여기서 yours는 your name을 말하니까. 그가 너의 이름을 먼저 묻지 않는다면 start a conversation on any subject. 자, 여기 start와 한줄 아래 end가 나와 있으니까 명령부 플러스 end. 자, 이런 게또 나왔죠? conversation, 대화 혹은 담화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on의 동그라미. 자, 여기 on은 무엇에 관해서 즉 about의 뜻이고요. subject는 화제, 주제 이런 뜻이니까 어떤 화제에 대해서든지 대화를 시작해라. big or small. 크든 작든. 정리해보면, 크든 작든 어떤 화제거리에 대해서든지 대화를 시작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자, 그러면, in a short time, you will usually have made a friend. 자, in a short t i m e 에 밑줄 쳐보세요. in plus 시간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런 뜻이니까, 짧은 시간이 지나면, 즉, 얼마 안 가서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made a friend의 동그라미. make a friend는 친구를 만들다 혹은 사귀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는 will have made a friend. 즉, will have pp로 미래 완료 시제가 쓰으니까 친구를 사귀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정리해보면, 그러면 얼마 안 가. 너는 대개 친구를 사귀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친구를 사깁니까? 자, 대개는 처음 만난 사이인 경우 어색하고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죠? 자, 본문의 말처럼 여러분이 먼저 미소를 지어 보이고 어떤 화제거리에 대해서든지 대화를 시작하면 금방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필링을 풀어보죠. The writer explains blank to make friends with others in various places. 자, explain은 설명하다 이럴 뜻이고요. make friends with 에 동그라미 접으세요. make friends with는 누구누구와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때 친구가 되려면 적어도 두 사람이 필요하니까 friend를 항상 복수형인 friends로 써준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he writer explains. 저자는 설명한다. Blank to make friends with others. Others는 다른 사람들 이런 뜻이니까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blank를 설명한다. In various places. Various는 다양한 이런 뜻이니까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죠. 뭐뭐 하는 방법. 자, 이런 말은 how to 부정사를 쓰면 되니까 how to make friend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how가 되겠어요. 자, 확인해 보죠. The writer explains how to make friends with others in various places. 자, 이번 문법 포인트도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도록 하죠. 자, 바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3. Anyone who would profit by experience will never be above asking help. He who thinks himself already too wise to learn of others will never succeed in doing anything either good or great. 잘 들었죠? 함께 숙해 보죠. Anyone who, 자 anyone wh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Whoever, 자 이런 뜻으로 뭐뭐 하는 누구도 이렇게 해하면 되겠습니다. Anyone who would profit by experience. 자 would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would 동사 원형은 wish t 부정사의 뜻으로 뭐뭐 하려 하다 이런 뜻이고요. Profit은 이익을 얻다. Experience는 경험, 체험 이런 뜻이니까 경험에 의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도 이런 말이죠. We'll never be above asking help. 자, never be above의 동그라미. 자, 여기 be above 뭐뭐는 be too proud to 부정사의 의미로 뭐뭐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 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해 뭐뭐 할수 없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런데 앞에 never라는 강한 부정어가 있으니까 반대로 never be above 뭐뭐는 뭐뭐 할수 없을 만큼 너무 자존심이 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자, 이런 뜻에서 기꺼이 뭐뭐 하다. 또는, 뭐, 뭐 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따라서, will never be above asking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경험에 의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즉, 기꺼이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죠. He who thinks himself already t o wise to learn of others. 자 여기까지가 주부가 되죠. 즉이 문장의 주어는 he가 되고 후이하부터 he others까지는 주어 he를 소식해주는 주격관계대명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he 후하면 뭐뭐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리고 t o 와 t o 에의동그라미쳐 보세요. t o a t 부정사는 너무 a에서 뭐뭐할수 없다 이런 뜻이니까 he w h i n g s himself. 그 자신을 뭐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그 다음 a l r e a d y 이하가 목적의 힘 셀프를 설명해주는 목적보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Already too wise to learn of others. Learn of others에서 o f 는 from의 뜻으로 쓰인 것이니까 이미 너무 현명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죠. Will never succeed in doing. 자, succeed in의 동그라미. 뭐뭐 하는데 성공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결코 뭐뭐 하는데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Anything either good or great. 자, 앞에 never, 그리고 여기 either, 그리고 5와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either A or B는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인데요. 앞에 never라는 부정어가 있으니까, A, B 어느 쪽도 결코 뭐뭐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익하거나 큰 일, 어느 쪽 일을 하는데에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죠. He who thinks himself already too wise to learn of others. 자기 자신을 이미 너무 현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will never succeed in doing anything either good or great. 좋은 일이든 혹은 훌륭한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는 데에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정말 명심해야 될 내용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만는 금물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야겠어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추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describe와 a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describe A s B는 A를 B로 묘사하다. 이런 뜻이니까. We can describe the underlined he. 자, 우리는 밑줄 친 he를 뭐뭐라고 묘사할 수 있다. as a freak, 괴상한, conceited, 거만한 혹은 잘난 채하는, moderate, 온한 혹은 온건한, shy man, 수줍은 사람으로. 이런 얘기겠죠. 자, 본문의 내용으로 밀어봤을 때, 자, 어떤 것이 알맞은 답이 될까요? 답은 거만한, 잘난 체하는 이런 뜻을 가진 conceited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We can describe the underlined he as a conceited man. 자, 이번에 문법 포인트는 be above 뭐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e above 뭐뭐는 be too proud to 부정사 혹은 be too honest to 부정사 혹은 be too moral to 부정사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He's above asking help는 he's too proud to ask help. 그는 도움을 청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 또는 그는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도움을 청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죠. 자그 다음 예문을 보면 he's above stealing, he's too honest 혹은 moral to steal. 그는 너무 정직해서 혹은 너무 양심적이라서 도둑질을 할수 없다 이런 뜻이 되죠.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He would never tell your secret. He's above that. He would never tell your secret. 그 사람이라면 결코 너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He's above that. 그는 그렇게 할수 없다. 즉 여기 he's above that은 he's too honest 혹은 more to the dead 이런 의미로 그는 너무 정직해서 혹은 너무 양심적이라서 그렇게 할수 없다. 결국 이런 뜻이 되죠. be above 뭐뭐. 자, 이런 형태를 우리말로 옮길 때는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그 문맥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번을 보죠. Number 4. While it is good to know your own worth, it is bad to overestimate it. For many people whom you consider inferior may in turn consider you beneath them. The things you take pride in others may sneer at. 잘 들었죠? 그런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While it is good 자, 와일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자, 여기 와일은 뭐뭐 동안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뭐이지만 즉도의의 뜻이니까 비록 그것이 좋지만. 자, 그것이 뭡니까? to know 이하죠. to know your own worth. worth는 가치 혹은 진가 이런 뜻이니까 너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좋지만 it is bad to overestimate it. overestimate는 과대평가하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나온 i t 은 your own worth를 가리키니까 그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나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죠. For many people. 자, 여기 for는 접속사로 왜냐 하면 이런 뜻이니까, 왜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들이죠? whom you are considered inferior. whom부터 inferior까지는 앞에 나온 many people를 수식해주는 관계 대명사절이 되죠. 자, 목적격 whom은 타동사 consider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inferior는 목적보호가 되죠. inferior, 열등한 혹은 하급의 이런 뜻이니까, 네가 열등하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may in turn consider you beneath them. 인턴의 동그라미, 인턴은 차례로, 이번에는 이런 말이죠. beneath는 뭐뭐 아래에 이런 뜻이니까, 이번에는 너를 자기들보다 미치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The things you take pride in. 자, take pride in의 동그라미, 뭐뭐를 자랑하다 이런 말로, pride oneself on, be proud of와 뜻이 같죠. 네가 자랑하는 것들을, others may sneer at. 자, sneer at의 동그라미, 뭐뭐를 비웃다 이런 뜻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도치가 되었죠. 자, 원래는 Others may sneer at the things you take pride in. 자, 이런 문장이었는데, 자, 목적어인 the things you take pride in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도치시킨 것입니다. 자, 이번 내용도 앞에 3번처럼 자만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심어주고 있죠. 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남을 무시하게 되면, 자, 남들도 여러분을 그렇죠. 무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응용 영작을 해보죠. 그녀는 그 상을 받은 딸이 자랑스러웠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시 자랑스러웠다를 본문에서 배운 take pride in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씩 해보죠. 자, 먼저 그 상을 받다를 해보면 동사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의 동사 win을 써서 win the prize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과거니까 won the priz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상을 받은 딸. 자 이것을 완성하려면 헛도 r 뒤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꾸며지는 형식을 취하면 되니까 헛도를 who won the priz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그녀는 자랑스러웠다. She took pride in 그 상을 받은 그녀의 딸이 헛도를 who won the priz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보죠. She took pride in her daughter who won the prize. 자, 이번 문법 포인트는 take pride in 에 대해서인데요. 자, 해석할 때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리고 방금 응용영작에서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5번으로 가죠. Number 5. A good book read when one was young can influence one through life. Indeed, one of the deepest regrets at an older age is over the books that were left unread on in one's younger days. 잘 들었죠? 그런 것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A good book. 좋은 책은, 자, 어떤 좋은 책입니까? read when one was young. read의 동그라미. 자, 여기 book과 read 사이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즉, 위치 w h w a s 가 생략된 형태니까, 여기 red는 read의 과거 문사용이겠죠? 그래서 앞에 book을 수식해서 읽혀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one은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니까 우리말로 굳이 옮길 필요는 없죠? A good book read when one was young. 어렸을 때 읽혀진 좋은 책은, 즉, 어렸을 때 읽은 좋은 책은, can influence one through life. influence는 뭐뭐의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 원도 일반적인 사람이죠. 자, 그리고 through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뜻이니까, 일생 동안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indeed, 정말로, 실로. 이런 뜻이죠. one of the deepest leaglet. Legalists. g l e a g l e s 은 후회, 유감, 이런 뜻이니까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는 at an older age. 자,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정리해 보면,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실로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는 is over the books. over의 동그라미. 여기 over는 뭐뭐 위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뭐에 관한 이런 말이니까 책들에 관한 것이다. 자, 어떤 책들이죠? That were left unled. 자, were left unled의 동그라미. Unled는 형용사로 읽혀지지 않은 이런 뜻이니까, l e a v e 목적 unled는 뭐뭐를 읽지 않고 놔두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선 수동태니까 읽혀지지 않고 남겨지다. 따라서 읽혀지지 않고 남겨진 책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죠? In one's younger days.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Indeed, one of the deepest regrets at an older age.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실로 가장 큰 후회 중에 하나는 이제 all the books that were left unread in one's younger days. 어린 시절에 읽혀지지 않고 남겨진 책들, 즉 어린 시절에 읽지 않고 남겨둔 책들에 관해서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책을 많이 읽으세요. 자, 어린 시절에 읽은 좋은 책들이 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서 영향을 계속 끼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나이가 들어서도 책 읽기를 멈춰서는 안 되겠죠. 자, 하지만 특히 어린 시절에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필름 문제를 풀어보죠. We should read good books when young, not to be blank in later years. We should read good books. 우리는 좋은 책을 읽어야 한다. 웬영 젊었을 때 이런 얘기죠. not to be blank in later years. 나중에 블랭크하지 않기 위해서. 자, 본문의 내용에 비춰 봤을 때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적당하겠죠. 자, 여기에는 r이 나와 있으니까 후회하는 이런 뜻을 가지면서 r로 시작하는 형용사 r e g r e f u l 이것 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죠. We should read good books when young, not to be regretful in later years. 자, 다음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인데요. 자, 이번에는 over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해석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죠. 자, 지금까지 15장 해석 연습을 다 해봤습니다. 자, 전치사는 공부할 것이 참 많았죠? 너무 많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성문 기본 영어 동영상 강의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1장 부정사부터 15장 전치사까지 모두 다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보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3번 이상은 보셔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복습하다가 혹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보고잉글리시단내 거기 Q&A 센터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식껏 답변을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